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무수분 스키야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삼겹 300g을 준비해 주세요. 대패 삼겹살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숙주 700g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배추 200g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세요. 양파 하나는 채 썰어주세요. 대파 반 개는 어슷 썰어주세요. 냄비에 배추를 먼저 담아주세요. 배추 위에 숙주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조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와 고기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간장 5테이블스푼, 맛술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를 올려주세요. 나중에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이나 간장으로 취향껏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30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